Hi, millions.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리안 빌리입니다. 자, 저는 지금 아이커 컬리지 랭귀지 스쿨과 함께 아일랜드에 있는데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아일랜드 어학연수생의 삶을 한번 체험, 경험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이커 컬리지라고 하는 어학연수라 할 수 있는 영어 랭귀지 스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곳에서 수업에 한번 참여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입구 근처에 와 있거든요. 저는 지금 더블린에 있고요. 이 아이커 컬리지 센터가 더블린하고 아일랜드 다른 곳인 코크에 있다고 해서 제가 더블린하고 코크 모두 가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두 군데 다 가볼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더블린 센터 입구에 도착을 해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아이코스 있거든요. 뒤에 보이는 곳이 아이코이라고 하는 제가 영어 수업을 듣게 될 곳이고요. 이제 건물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듣게 될 클래스는 이 건물에 있어가지고, 여기는 메인 빌딩은 아니고 클래스들이 있는 빌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수업을 한번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일랜드 선생님께서 계실 것 같은데 어떨지 되게 기대가 되네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들어왔어요. 뒤에는 여러 가지 이제 포스터들이 보이고,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야 되나 봐요. 되게 깨끗하네요, 건물이. 교실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있고, 제가 수업을 들을 곳은 되게 위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층으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여기다. 이 교실이 제가 수업을 들을 곳입니다. 여기에요. 짠. 여기가 바로 클래스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엄청 일찍 와가지고 아직 학생들이 없는데, 클래스가 되게 넓은 공간이네요. 나는 어디 앉지? 이렇게 창문이 있는데, 창문 밖을 보시면은 약간 아일랜드 풍경이 좀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곧 수업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저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업이 끝났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이제 교실 밖으로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께서 너무 재밌고 활발하셔가지고,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도 막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들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아일랜드 수업이다 보니까 영국 영어랑 아일랜드 악센트 차이도 가끔씩 알려주기도 하고, 다양한 악센트 얘기도 들어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었어요.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콜로케이션이라고 해서 다른 두 단어가 합쳐져서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걸 새로 배워보기도 하고 연습도 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동사가 과거형으로 바뀔 때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동사를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도 가져봤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랑 이렇게 게임도 한번 해보고 되게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한 90분 정도 수업을 들었는데, 이번 시간이 이제 어드밴스드 레벨, 그러니까 고급 레벨을 위한 수업이어서 저도 뭔가 새로 보태서 배울 내용이 있어서 되게 유익한 수업이었습니다. 네, 저는 수업이 끝나고 잠깐 시간이 남아서 숙소에 들어가서 좀 쉬다가 옷을 갈아입고 다시 밖으로 나왔는데요. 또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좋습니다. 좀 쉬다가 밖으로 나갈까 싶어서 밖으로 나와서 어디 갈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더블린에 교회를 개조를 해서 펍으로 만든 신기한 펍이 있다고 해요. The Church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가 되게 멋지고 펍 음식도 괜찮다고 해서 거기 펍으로 한번 가서 펍에서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근처에 제가 조금만 걸으면 된다고 해요. 별로 시내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고 하거든요. 좀만 걸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 아일랜드는 신기하게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좀 기다리면은 이렇게 신호등이 바뀐다고 합니다. 와 진짜 날씨 끝장나네요. 이렇게 뒤쪽으로 쭉 뭔가 북적북적한 거 보니까 이제 점점 뭔가 센터 시내로 온 것 같은데요. 여기가 헨리 스트리트라고 하는 곳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쭉 내려가면 이제 정말 센터 시내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데 이 길로 쭉 내려가면은 그 교회가 개조된 펍인 더 처치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뒤에 보이는 곳이 더 처치라고 하는 제가 얘기한 펍입니다. 겉으로 보니까 뭔가 진짜 교회 같은 그런 건물인데 지금 안에는 되게 맛있는 냄새가 교회에서 풍겨져 나오니까 뭔가 되게 신기한 기분이에요. 자, 아무쪼록 그러면 얼른 들어가서 뭔가 펍 메뉴를 한번 시켜서 좀 쉬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분위기는 완전 교회인데 안에 펍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대쪽에 여기 보면은 스테인드 글라스도 막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벽에는 그래서 교회 무늬로 그대로 교회 장식이 남아있는데 펍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으니까 분위기가 되게 색다르네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가 저녁만 되면은 공연이 시작이 된대요. 그래서 여기서 음악도 같이 들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펍에 자리를 잡았고요. 친구랑 같이 온 거라서 메뉴를 좀 푸짐하게 플래터로 되어 있는 메뉴가 있거든요. 플래터가 이제 여러 가지 메뉴가 큰 접시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고 그 외에 다른 메뉴들 좀 시켜보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뭔가 좀 먹고 좀 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더블린에서 즐거운 생활을 하고 이제 아일랜드 공화국의 남부 쪽으로 내려와서 코크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코크는요 아일랜드 공화국의 제2의 도시거든요. 약간 아일랜드 속의 부산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데 부산처럼 그렇게 크진 않지만 굉장히 이렇게 활발한 느낌이 나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코크로 와서 여기에도 또 그 여기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아이코 콜리지가 있습니다. 아이코 콜리지가 코크 캠퍼스도 있어서요. 여기 코크 캠퍼스는 어떤지 또 제가 구경을 하러 코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이코 콜리지 앞에 입구에 이렇게 와 있고요. 한번 슬슬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약간 규모 자체는 더블린에 있는 캠퍼스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들어가 볼까요? 오, 이곳입니다. 들어오니까 이렇게 예쁜 벽지가 이렇게 보이고요. 생각보다 꽤 건물이 크네요. 여기 뒤에는 휴게소 같은 곳이 있어요. 여기서 막 간식 같은 거 먹고 할 수 있나 봐요. 여기 약간 간단한 매점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실 거나 먹을 걸 사 먹을 수 있나 봐요. 여기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행도 가나 봐요. 클린 수업 먹어. 강의실마다 이렇게 마을의 이름이 써져 있네요. 이렇게 코크 캠퍼스에 왔으니까 수업을 하나 참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물어보니까 수업에도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오늘이 금요일인데 금요일 수업에는 테스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한 주 동안 배운 내용을 금요일이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테스트를 해본다고 하는데 저는 월화수목 수업 안 들어서 시험을 잘 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도 테스트를 한번 시도를 해보고 수업을 한번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제가 테스트를 할 수업을 드릴 공간이라고 합니다. 와 되게 넓네요. 그리고 막 천장이 뚫려 있어서 자연광이 막 들어와요. 네, 이곳에서 테스트를 본다고 합니다.
두근두근 그냥 수업 듣고 싶은데 테스트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약간 테스트를 치니까 되게 복습도 되고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학생들은 되게 좋은 시간이겠지만 저도 일단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시험을 치고 올게요. USA have been forced to admit that they imprisoned the wrong man for a murder committed more than 20 years ago. Yeah, you have to have scripts. From Danant's early solo efforts, the organization has grown steadily. Once you get school for free, everything's good. Yeah! 네, 이렇게 해서 수업이 끝났습니다. 정말 가는 날에 장난이라더니 가는 날에 이렇게 시험을 쳐가지고 이렇게 막 친구 옆에 있는 친구와 같이 시험지를 바꿔서 막 점수를 매겨보기도 했어요. 저는 이 수업을 못 들었으니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특히 또 법과 관련된 용어를 배우는 거라서 너무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몇 개 좀 틀렸지만 이렇게 점수도 받고 리스닝을 하는 것도 있었고요. 리스닝하고 단어 뭐 리딩 하는 게 다 있었어요. 리스닝이 또 완전 영국식 발음으로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리딩도 이렇게 있었는데 리딩도 보니까 영국식으로 철자가 되어 있어서 영국식 영어로 다 되어 있어서 오랜만에 또 영국 영어를 뭔가 테스트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았고 좀 다시 또 복습을 하고 저도 또 좀 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설 자체는요 제가 더블린에서 봤던 그 건물보다 조금 더 크고 시설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생긴 지 1년이 조금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새 느낌이 아직 나는 되게 좋은 건물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더블린 아이코 캠퍼스와 코코 캠퍼스까지 이렇게 방문을 해서 약간 어학연수생의 삶을 한번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코크 시내로 가서 좀 구경을 하면서 쉬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일랜드에서 어학연수 생각 있으시면은 여기로 와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아일랜드가 이름은 아일랜드지만 또 영국식 영어를 공부하기에도 충분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나름 물가도 훨씬 더 싸고 환경도 좀 괜찮으니까 영국 말고 아일랜드로 좀 어학연수를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누르시는 것과 구독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